근육의 신이라 불린다는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 한달음에 달려왔는데요. 근육의 신이 여기 있다 그래서 왔는데 혹시 아시나요? 저 아까 오셨는데? 저기 계시네요. 그때 남다른 포스를 풍기며 모습을 드러내는 근육의 신. 갑옷처럼 탄탄한 근육으로 무장된 몸매. 겉으로 봐선 나이조차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승려한테 그런 걸 물어요. 저 올해 80입니다. 오늘의 건강 고수 임종소 씨입니다. 과거 평범한 할머니에서 근육의 신으로 대변신했다는 주인공. 그 비결을 들여다보기로 했는데요. 오늘은 한 30kg부터 시작해볼까? 벽돌 10장과 맞먹는 무게를 매다는 그녀. 젊은 사람도 버거운 무게를 거침없이 들어올리기 시작합니다. 속도 역시 남다른데요. 50kg를 올려볼까? 네? 50kg이요? 촬영 왔다고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닌가요? 좀 키로수를 올린 거예요. 공이 20kg예요. 그리고 10kg가 2개고 5kg가 2개고. 이게 가능한가요? 본격적인 운동에 돌입한 주인공. 성인 여성 한 명의 무게를 가뿐히 들어올리는 것도 모자라 일정한 속도 유지까지 정말 대단합니다. 내가 5년만 젊었어도 60-70kg는 충분히 돌아갈 것 같은데 여기서까지만 하겠네요. 지친 기색 하나 없이 곧장 다음 운동을 이어나가는 근육의 신. 조각 같은 몸도 놀랍지만 80대 나이에 이만한 체력과 활력을 보여주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하지만 못해 몸짱이었을 것만 같은 그녀에게도 숨겨진 반전 과거가 있었다는데요. 대체 어떤 사연일까요? 제가 그전에는 그냥 평범한 할머니였죠. 그랬는데 한 5, 6년 전에 협착증이 온 거예요. 통증도 심할 뿐 아니라 다리를 막 오른다리를 질질 끌고 다닐 정도로다가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이렇게 아프다가는 내가 실체 타야 되나 그런 지경까지 갔었죠. 과거 척추 협착증을 겪었던 종소 씨. 수술 대신 선택한 건 바로 근육을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열심히 운동을 하니까 협착증도 사라지고 다리 통증도 사라지고 이게 근육이 답이구나. 몸에 근육이 붙기 시작하며 관절 통증에서 해방된 그녀. 본격적인 근육 사수에 나섰습니다. 이후 차곡차곡 근육을 쌓은 덕분에 건강과 활력까지 되찾는 데 성공. 다양한 취미와 꿈까지 생기며 인생의 황금기를 맞았다고요. 근육 운동을 하면서는 정말 인생이 달라졌어요. 삶이 달라졌어요. 그날 그날 기분도 너무 좋고 모든 면에 자신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내 취미 생활도 생기고 늙어서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100세까지 생존하려면은 이 생존 근육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건강 100세를 위해선 생존 근육이 필수라는 그녀. 그렇다면 실제 근육량은 얼마나 될지 검사를 진행해 보기로 했는데요. 지금 이 정도면은 진짜로 운동 열심히 하신 40대 몸이세요. 그래요? 네. 검사 결과 지지방량에 비해 월등히 높은 근육량. 골격근량이 거의 20kg가 된다는 거는 엄청 많은 몸에서 근육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체지방도 이 정도면은 식단 관리는 물론이고 운동도 꾸준히 계속 하셔야만 될 수 있는 몸입니다. 이러니까 근육의 신으로 불리시는 것 같습니다. 좀.